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51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이프로입니다. 네, 자, 투자는 책과 함께 다시 또 우리 책을 열심히 좀 읽어야 됩니다. 빅히트란 좋은 책도 물론 있습니다만 빅히트만 읽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머리도 좀 식힐 겸, 그리고 과연 이 서울이라는 도시 혹은 뭐 좀 더 의미를 확장시켜서 이 도시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좀 의미 있게 볼 만한 책이 있어서 오늘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갈등 도시 제목도 일단 좀 도발적인 것 같은데. 도발적인. 예. 정프로는 서울 몇 살 때 왔어요? 저는 한 서른 살 거의 다 27, 28? 뭐 이쯤 온 것 같습니다. 서울 온 지 뭐 20년도 안 됐죠? 10년 아직 안 됐죠. 완전 서울에 태어났나? 저는 태어나니까 서울이던데요. 나는 서울에 진짜 까난쟁이 때 왔거든. 서울 사람이지. 정프로 빼놓고 다 서울 사람이네. 알겠습니다. 뭐. 정프로가 제일 서울 사람 같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아, 깍쟁이. 서울은 왜 깍쟁이 도시가 됐을까? 그런 것도 아마 이 책에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직접 쓰신 저자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장각이라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종교 때 만든 거 아니에요, 규장각이? 네. 그 성균관도 그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아직 무식하네. 그러니까 저 전기 때부터 있었는데 정조 때 이제 확정을 시켰죠. 아, 그렇죠. 네. 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김시덕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규장각이랑은 굉장히 저 안 어울리는 외모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느낌은 그 계시는 분들이 화내실 것 같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온 것 같아. 헤리티지 재단. 네, 좀 감우성 배우라는 감우성 느낌이. 늘 감우성 배우님께 영광을. 아니고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우성과 정우성을 살짝 정우성이 아니 변우민을 좀 섞어놓은 거. 아, 변우민. 예, 예. 오랜만에 그 이름 들어보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그렇죠? 자, 우리 김시덕 교수님이 쓰신 책 갈등 도시. 도시가 갈등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갈등이 쌓여 있는 도시라는 얘기입니까?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갈등한다는 얘기. 아,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그런 주제군요. 네, 그런 주제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도시 아니래도 갈등은 하겠죠. 아닙니까? 도시가 사람들이 밀집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갈등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보고 다녀서 네.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썼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면서. 갈등이 더 늘어나죠. 늘어난다. 강도도 세지고. 하긴 뭐 군대 같은 데도 남자애들 그렇게 많이 몰아넣으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싸울 일이 많아지겠죠, 뭐.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도시를 고밀도로 만들고 예. 신도시 개발하면서 이제 밀리느냐 버티느냐의 문제로 그 도시 바깥에서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거를 처음에 그런 거 볼 생각을 하고 다닌 건 아닌데 네네. 다니다 보니까 자꾸 눈에 들어와서 이것만으로 테마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네네. 이게 아마 서울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써봤습니다. 여기까지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네. 야, 도시에 뭐 이런저런 갈등이야 있지.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 듣나? 뭐 그런 생각에 네. 채널이 돌아갈 수 있어서 네. 예를 들면 어떤 갈등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재개발 갈등이 제일 눈에 많이 띕니다. 근데 많이 띄는데 이거를 이제 부동산이나 사회학이나 해서 다루는 방식하고 좀 다르게 다룹니다. 제가 가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그 재개발 관련 찬반 양측의 벽보를 봅니다. 저는. 오. 제 책에도 많이 실어놨는데 네. 지금 현재 서울 사람들, 서울 시민들이 가장 자기 목소리를 잘 남기고 있는 기록이 뭘까 생각했을 때 저는 문헌학이라는 걸 하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문헌을 보는데 가장 리얼하고 생생하고 재밌다는 실례지만 흥미로운 게 재개발의 벽보입니다. 그 책에 소개한 것 중에 미아동 쪽에서 본 건데 네. 북한이 핵실험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경주 지진 난 직후였는데 네. 재개발로 밀려나는 거는 북한 핵이나 경주 지진보다 무섭다라고 주장하는 벽보가 있더라고요. 아, 주로 이제 세입자분들이 주로 그렇죠, 그렇죠. 반대하는 분들이 세입자 또는 저기 소규모 토지주들이죠.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토지주가 아니라 소규모 토지주는 네. 그 세입자가 될 수 있죠. 밀려나면은 아, 그 집을 못 받아요? 그걸 못 받습니다. 아, 너무 아, 몇 평 안 되는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답 싸다 보면 반드시 이게 세입자 대 소유주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소규모 소유주도 세입자로 전락이라고 할까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게 있어서 갈등이 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목소리들을 보면서 네. 좀 한국인들이 북한을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분단 국가고 정말 그게 진실인가라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갈등이 네. 사실은 서울에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 잡히지 않느냐 그런 분들이 예. 있어요. 네, 그렇죠. 일리가 없지 않죠. 뭐,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안 풀려서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 것들을 다 용적률 높여주고 집을 많이 지으면 아파트 넉넉하니까 네. 아마 굳이 주변에 위성도시나 혹은 신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도 다 서울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서울에 그러면 그 아파트들이 다 뭐 8, 9억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죠. 그럼 거기서 전세를 살든 집을 사든 둘 다 안 되는 분들이 서울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분들 그럼 어디 가서 살 거냐? 다 경기 외곽으로 그럼 다 그렇죠. 가서 서울에는 아파트만 지을 거냐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기도 안 되고 서울도 안 돌아가고 그러면. 안 돌아가죠. 그래서 그 답이 없어서 사실은 네. 왜 서울에 아파트 안 지어? 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실제로는 짓기 싫어서 내지는 재개발 재건축하면 땅 주인 부자 되니까 라는 이유 말고도 네. 사실은 그 고민이 남아 있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문제다.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짚을 점이 몇 가지 있는 컴퓨터셨는데 저는 일단 서울이라는 걸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가부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네. 서울이라고 했을 때 네. 구로구 항동과 도봉구 창동과 서초구 반포동을 하나의 서울로 묶어서 말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서울 아파트 값이라고 그럴 때 강남 3구, 4구랑 나머지를 구분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대단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나 충청도, 강원도에서 바라보는 서울이라는 관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서울이 다 달라요. 마치 피자의 케이크, 피자 조각처럼 자기 지역에서 바라보는 서울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까운 쪽의 서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저는 뭐랄까 정확한 질문, 정확한 설정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네. 이게 정책에 그대로 당연히 반영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그랬을 때 네. 서울에 어디 아파트를 많이 짓을 것이냐를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네. 구로구 항동에 항동지구 개발을 하는 데를 다사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네. 항동에 아파트 많이 짓는다고 해서 서울 아파트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근데 원래 우리 김시덕 박사님 모셔서 얘기하려던 게는 서울이 어떻게 탄생했고 그렇죠. 서울의 어떤 옛날 얘기도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이 프로가 임발부를 하니까 바로 아파트 얘기가 되잖아요. 오늘 야, 오늘 주시 재밌을 것 같은데. 바로 재개발이 되잖아요. 아, 정말. 아니, 아파트 문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이제 답사할 때 아, 이 형들은 무슨 예. 아파트 주택 뭐 이런 예. 얘기 하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근데 제가 답사할 때 제일 많이 받는 반응이 네.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난 이제까지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줄 알았다 주거 형태로 근데 사실은 아니었구나라는 충격들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사실은 빌라가 제일 많죠. 아파트보다 빌라 더 많아요. 예. 그리고 서울을 지배하고 있는 경관은 빌라입니다. 세대 기준으로요? 세대 기준이랄까 그 랜드스케이프적 개념으로서 쫙 깔려 있는 거는 면적으로 보면 아 면적 대비 저는 전부 경제학자는 아니라서 네네. 이게 정확하게 뭐 퍼센트까지 아. 말을 못하겠는데. 그 강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이라는 데 나머지 갔을 때는 빌라 많죠. 맞아요. 예, 아, 아파트는 그렇죠, 점점이 아니, 있고 진짜 맞아요. 우리 맞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19층이잖아. 네. 동서남북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쪽 서쪽을 빼놓고는 대부분 보인단 말이야. 창문으로. 근데 보면 아파트가 보이긴 보여도 아파트 그 밑에 있는 그 예? 빌라 내지 다세대 주택으로 연결된 단독 주택 포함해서 거의 훨씬 더 많은 면적이지. 그래, 깔리는 면적은 맞습니다. 훨씬 더 크죠. 물론 이제 밀도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서울을 볼 때 아파트에 사람이 많이 산다는 것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거주 인구가 50%가 아직 아닌 걸로 듣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 자체가 있고 이제 거주 비율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서울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 해서 저는 아파트가 아직은 지배하지 않고 있다. 근데 많은 이제 정책 위반자나 문화하는 분들이 강남 위주로 서울을 바라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위주가 되고 있고 아파트 하는데 정말은 그렇게만 봐서는 서울에 많은 걸 놓치게 된다라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을 전부 아파트로 깐다고 해서 문제 해결될 것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좀 이 단어가 셀 수 있는데 전 계급이라는 게 섞여 있어야 도시가 잘 돌아간다 생각하고 그 사람 약간 결국 청소도 해주고 버스도 운전하는 분들이 가까운 데 살아야 모두 행복해지는데 지금 방식은 어정쩡하게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는 방식이라 생각하고 네. 저는 아파트를 좀 더 높게 지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허용하는 지역에는 그 층고 제한하지 않고 올리고 네. 그 대신에 나머지 어떤 지역들은
점일도로 내버려 둠으로써 여러 다양한 계층 계급의 사람들이 네. 가까이서 공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이제 찬반 양론이 엇갈립니다만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도 좀 더 이게 특정한 중하층 특정 계급의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다양한 계급이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 가는 방식을 하면 좋겠고 네.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층고를 올려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가끔 이제 지자체 단체장님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세대적 특성 같은데 층고가 올라가는 거를 끔찍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왜 그러죠? 이게 올라가면 이게 홍콩 싱가포르처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늘 답답하다 이거죠. 예. 근데 저는 홍콩 싱가포르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해는 돼요. 답답하잖아요, 하늘. 그럼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답답하시면 서울 바깥에 층고 낮으면서 훌륭한 전원도시들이 몇 개 있다. 전주, 춘천 이런 데가 있고 굳이 서울에 살고 계시면서 점일도로 저층으로 내버려 두자는 거는 나까지만 누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심리라는 거죠. 그게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도시 승리에서 네. 막 핵심적으로 말한 바고 그러니까 저는 올릴 거 확실히 올리고 100층, 200층 올리고 올릴 수 있다면 나머지 어떤 지역을 점일도로 깔아두고 이 다양한 요철이 있는 형태의 도시가 네.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서울 35층으로 35층 맞죠. 묶는 거는 저는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얘기들을 지금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 주셔서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출마하실 거 아니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아침잠이 좀 많아서 정신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좀 순서대로 한번 좀 가보죠. 네. 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이 어떻게 형성이 된 건지를 현대의 서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현대의 서울이 대략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대 서울 얘기할 때는 이제 그 배경은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짧게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흔히 한국, 현재 서울 사람들이 서울을 생각할 때는 4대문을 생각하죠. 그 대기가스, 배기가스도 4대문 내에 배출 규제를 한다든지. 아, 그러네. 사실 인구 1000만 명 중에 30만 명 사는 데만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970만 명은 지금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아, 4대문 안에 30만 명 살아요? 예. 아, 그래요? 배출가스 규제가 4대문 안에만 있어요? 이제 지금? 최근에 그건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를 규제하고 있는가? 서울청이 전역이 아닙니다. 4대문입니다. 파리처럼. 그러니까 자칫하면 시장님 계신 곳만 그런다고 그렇죠. 욕먹겠네요. 그 대통령님과 시장님 계신 곳만 지켜지고 있는 지금.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으나. 그 지금 조선시대 때도 그 지역은 30만 명이 살았고 지금도 30만 명이 삽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조선시대는 거기가 다였지. 근데 그건 아니지요. 예. 네. 사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4대문이라는 거 정말은 아니지요. 요건 저 알까기에서 나왔던 멘트 같은데. 조선시대 한양이라는 건 사실은 네. 4대문 플러스 성저 심리라고 일종의 그린벨트 개념을 포함해서 묶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있어요? 예, 성저 심리라고 합니다. 성 바깥의 심리지요. 그 지역에서 무덤 못 쓰고 몇 가지 규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요? 대충 도남동까지가 동북쪽 지역이고 네. 서남쪽은 여의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그린벨트 포기 심리라고요? 네, 심리입니다. 성 한양성과 바깥의 심리. 그럼 집 못 짓고? 큰 집을 못 짓죠. 그렇게. 아, 근데 어차피 그랬어요? 지을 사람도 없었지만. 왜 그랬을까? 이중에 성 서울 수도 보호라 생각합니다. 심리는 뭐야? 4km인가? 그 정도죠. 4km에는 묘지도 못 쓰고 뭐 그런 게 대규모 묘지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 홍제동의 화장터가 있는 게 심리 바깥에 있는 거고 이태원 묘지도 그 바깥에 있는 거. 물론 이태원은 조금 가깝습니다만 그렇고 이제 신사 반포 신사 쪽에 공동묘지가 있고 하는 것이 그 바깥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걸 묶어서 한양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한양 개념은 네. 물론 조선시대 수도로서 개념이고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번 제 서울 작업을 하면서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이전 얘기 별로 안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훌륭한 다른 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래된 서울이라고 건축학하는 분과 기자 두 분이 쓰신 책인데 네. 사실 4대문 역사에 대해서는 이 책 하나면 된다 생각해요. 그 유모 선생님의 책은 보다는 안 알려져 있지만 유모 선생님이라는 건 아시죠? 네, 네, 말 것 같아요. 답사기? 네, 답사기. 수중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정말 그 훌륭한 책, 한국의 문제가 훌륭한 책은 안 읽히고 절판되고 조금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느낌들이 있는 책들이 인기 좋다는 게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책을 보고 쓰면 예, 그 제 책도 제 책은 어느 정도 팔리는 거 봐서는 그렇게 훌륭한 책은 아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책은 왜 이렇게 쓰다듬나? 안 팔리고 있어요 지금 훌륭한 책이. 훌륭한 책이니까 안 팔린다는. 훌륭한 책을 읽히려고 하면 절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돌리면 네. 그 책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의 기원은 지금의 영동 지역이죠. 그 백제 수도로서의 서울. 백제 수도가 서울이었어요? 한성 백제. 한성 백제 전체에서 한성 서울이 수도였다가 제일 깁니다. 그랬다가 아차산에서 고구려가 내려오면서 망하는 거죠. 네네네. 사실은 최초의 최초의 서울은 강남이었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이요. 그렇죠. 아, 풍납동. 네. 거의 풍납동 출신 아니야. 맞습니다. 아. 태어났더니 그 동네더라고. 거기 그 석촌동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석촌동. 그 지명 자체가 돌마을이잖아요. 네. 이게 분명히 퇴적지형이라서 돌이 있을 수가 없는데 큰 돌들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게 다 백제 왕과 왕비의 무덤들이었던 무덤에서 나온 돌들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석촌동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있다가 백제가 망하고는 한동안 조용하다가 이 지역이 다 고려의 남경이라는 행정 수도가 되죠. 여러 개의 수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남경. 그래서 그 지역은 대충 지금의 사대문 일대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남경이. 네. 예. 그러니까 개경이 중심이고 그 남쪽에 있으니까 남경이 되죠. 사실은 서울은 곧 조선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고려 시대의 부수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미스테리는 고려 시대 남경의 흔적이 잘 안 나온다는 거. 글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고려 아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고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저 서울 서울 쪽이 사대문 일대가. 근데 저는 을지로를 걸으면서 이 을지로 3가 4가의 어떤 골목길은 아마 고려 시대 길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서 걷습니다. 왜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남경의 영역이었다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럼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록이 있죠. 기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한양을 도읍지로 정한 조선에서 한양을 도읍지로 정할 때 여기는 그냥 새로운 허허벌판에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하자가 아니라 그렇죠. 아, 이미 남경으로서 정도는, 네. 자리 잡은 그렇죠, 곳에서 그렇죠. 깃발 꽂았다는 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근데 관청이 있었으니까 아마 기와 건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가? 그래서 생각들을 하는 게 혹시 청와대 자리가 그게 아니겠는가 추정들을 합니다. 그쪽 아직 못 파봤으니까. 네네. 사대문 안은 사실은 건축할 때 한 번씩 파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지역들은 1400년대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그때부터 아파트 지었던 거 아니에요? 기와 없이? 아니면 저기 뭐 기둥 세워가지고 위에 고상식으로. 아니, 청와대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청와대 자리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보니까 네? 지금 경복궁 뒤 풍수 뒤에 있는 그 뒤에 뒤에거든. 그래서 거기는 네. 그 영과 신의 자리라는 거야. 풍수학적으로 보면 사람 사는 거기 들어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불행해서 나오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 그 말씀을 지금 그래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풍수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조선 시대 개념의 풍수인 거고 네. 사실은 거기가 고려 시대 개념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풍수로 개념이라는 거는 계속 바뀝니다. 전 취미로 주역하고 풍수 연구를 좀 하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는 게 신기해서 연구를 하는 입장인데. 가장 좋은 발레가 그 청와대와 남경 추정지입니다. 전 청와대 자리가 아마 남경 관청 자리였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조선보다 고려가 더 오래 갔기 때문에 그 경복궁이 최고의 풍수 자리고 그 북쪽은 뭐 신의 자리니까 여기 대통령이 들어감으로써 불행했다는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조선에서만 바라보고 있어요. 모든 역사를. 근데 한국은 조선 이전에도 고려가 있었고 통일신라가 있었고 백제가 있었거든요. 서울은. 길게 보면은 참 의미가 없습니다. 한성 백제가 오래 있었다니까요. 영동 지역에서. 네. 풍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풍수 얘기가 좀 나와서 살짝만 말씀드리면 한국식 풍수는 일본 중커가 또 다릅니다. 그 일본에서는 물로 봐요 많이. 그 좌충이 우백호 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개념이 과연 가장 완벽한 풍수 개념인가? 그것도 전 확정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거야 뭐. 뭐 그 어쨌든 그리고 중국 일본은 풍수 볼 때 양택으로 보잖아요. 살 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화장실 이런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한국은 음택 풍수를 하죠. 무덤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한국인은 조상을 위한다 그러는데 조상을 이용해서 나를 위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양택 풍수는 이거를 잘 써야 예, 내가 복을 내가 복을 만든다는 거거든. 근데 일본 쪽은 많이 자료를 모으니까 네. 대부분 양택이에요. 집을 일본, 어디에 짓는 게 그렇죠, 중요하냐? 그렇죠. 물 어떻게 빼고 그 음택으로 하기 시작하면 일본은 산이 험하니까 일본 알프스 전부 다 명당이에요. 고준하고 물 많고 어디에 모셔도? 어디 모셔도 대충 나옵니다. 그 중국 북부 지역은 허허벌판이 많으니까 사실 그렇게 풍수가 안 나오죠. 대충 우백호가. 오늘 이분은 어떤 얘기 딱 질문하면 뭐 대충, 그냥 그걸로 한 시간 다 채우실 분이네요. 너무 믿지 마시고 드리는 말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 시기를 거치고 나서 비로소 조선이 오는 거고 네. 그래서 조선 시대 끝나고 식민지가 됐을 때
일단 총독부는 성저 심리를 떼냅니다. 이건 한양이 아니다. 경기도다라고. 그리고 4대문만 한양으로 칩니다. 경성으로. 우리 생각하는 4대문이 한양이라는 건 그때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일본에서. 1911년 시점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변도 서울이었다? 네. 성저 심리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강남인 여의도는 물론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었지만 거의. 네. 어쨌든 강남을 일부 포괄했던 거죠. 그랬다가 용산은 일본인들이 사니까 네. 용산과 사대문을 묶어서 경성이라는 원형이 만들어지고 1936년에 영등포, 지금의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를 경성부로 묶으면서 영등포부터 흑석동까지 네. 묶으면서 이게 최초의 강남과 강북이 공존하는 서울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경성이지만. 네. 한강다리 만들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된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전차 놓고. 네. 철길 생기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이었는데 최초의 강남은 영등포 맞습니다. 그래서 강남 빌딩도 있고 강남 중학교, 강남 초등학교, 강남 맨션 수많은 강남이 영등포 있습니다. 영등포 있죠. 다 있죠. 강남 맞아. 고등학교가 그 아, 동네에 있어요.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강남 네, 고등학교가 네. 맞아요. 저 깜짝 놀랐네. 강남 아파트도 영등포에 있대. 예, 맞습니다. 저기 지금 당산 레미안 4차자리가 옛날 조선 피혁 공장이라고 그래, 맞아요. 아시아 최대 피혁 공장이었는데 그거 빠지고 들어온 게 강남 맨션이었어요. 맞아. 그 바로 앞에 길 건너에 당산 6동 쪽에는 강남 빌딩이 있고 네. 당산역 사거리 가는 쪽. 그러니까 여기가 강남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등포 구지 구에서 만든 역사책을 보면은 네. 서문의 구청장님이 한탄을 해요. 우리가 강남인데 저 동쪽에 있는 저 땅이 우리 이름을 뺏어갔다고. 저 영동이었네. 저 영동이 우리 동쪽인데 저기. 영등포에서 바라보면 영북, 영동, 영서, 영남 지명이 아니 근데 그거는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 해서 영등포구가 강남구가 된다고 해서 뭐 아니 영 강남구가 영동구가 된다고 해서 뭐가 그럼 어, 영동구가 잘 사는 구가 영, 됐겠지. 아니 그냥 이제 아쉽다 이거죠. 네. 근데 한국에서 강남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좋은 이미지라 중국 강남 이미지부터 옵니다 사실은. 아 그런가?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란 단어는 좀 특별합니다. 아, 아. 그래서 제가 다음 책으로 준비하는 게 사실 그건데 강남의 탄생을 이제 역사 시대부터 따져서 그렇죠. 사람 죽으면은 네. 제주도 이어도 할 때도 강남 간다고. 이게 좋은 뜻입니다, 대단히. 아, 강남이라는 게 뭐 따뜻하고 뭐 뭔가 풍요롭고 중국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도 그 얘기예요. 좋은 대로 가는 거죠. 아. 그 저 강남이 아닌 거죠. 저 중국 강남 저 멀리 바다 너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남입니다. 피안의 세계. 피안의 세계이면서 유토피아고 거기 가면 안 굶어도 되고 좋은 일은 다 강남. 강 건너 어딘가엔 좋은 세상 있겠지.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아. 중 율도국 같은 거기도 하고 강남. 강남 네. 그래서 좀 깊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는 걸 뺏긴 거를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그 영등포 서쪽은 그러면 영서라고 부릅니다. 영서가 어디죠, 그러면? 지금 영서 지방 영영 아, 그 영서가 아니고 목동 쪽은 사실 사람이 안 살았고 네. 그 너머의 화곡동도 60년대 개발된다니까 빠지고 네. 영서는 좁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등포만 있었던 거예요. 영등포 역의 서쪽 부분 영서라 불러서 아, 영서 변전소라든지 당산 영서 중학교 뭐 이런 데인가 그러면? 약간 영북입니다. 아, 영북이에요. 그 북쪽입니다. 아. 굉장히 좁은 지역, 그 안양천 가는 그 좁은 지역이 영서입니다. 아, 거의 영서. 오목교 있는데 그쪽.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넘어가면 거기는 맨날 물 넘치는 안양천이니까 사람이 안 살았고 빈민만 살았고 그래서 그쪽까지는 그렇게 지명이 없었죠. 네. 영남은 광명까지 확인됩니다. 영남 변전소가 광명에 있어요, 중간에. 아. 이름 바꿨어요. 이름을 영남 변전소였어요. 그러면 예. 그때는 이게 그러니까 영등포가 굉장히 중심지였던 중심지였습니다. 공장이나 뭐 산업 시설 영등포에 많았죠. 그렇죠, 그렇죠. 조선 피혁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뭐 그 맥주 공장도 거기 있잖아요. 경방도 그렇고 경성방직. 경성방직. 그렇죠. 아사히하고 그러니까 아사히하고 쇼와 그래서 지금 오비하고 화이트 양대축이 다 영등포에 있었고. 영등포에 있었고. 아. 그렇죠. 경성방직이 경방필 그거예요. 경방 그거죠. 네. 그래서 경방이죠. 지금 이름 바꿨죠. 아마 좀 예쁜 걸로. 얼마 전에 그 경방 전시를 했습니다. 100년 전. 네, 네. 그래서 그때는 공업이 중요했으니까 영등포에서 출발해서 인천까지의 경인벨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영등포는 서울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총독부가 계획했던 게 영등포와 인천 중간에 있는 부평과 부천을 또 통합해서 네. 이 전체를 경인 메트로폴리스로 만들려는 계획을 1939년에 만듭니다. 아, 부천 부평까지? 네. 거기 이제 부평 평이 분지라고 불리는데 네네. 한 덩어리입니다. 인천 계양구, 인천 부평구, 부천 오정동 그리고 서울의 마곡 지역. 이게 보면 동그랗습니다. 지명이. 그 김포공항은 북쪽에 있는 거고. 네. 여기가 실은 경인 지역의 중심지인 거고. 그래서 1950년에 6.25 터지고 나서 서울이 폐허가 되니까 네. 국방부는 잠시 수도를 부평으로 옮길 계획을 하죠. 아, 그래요? 지금 부평시장 일대입니다. 저도 요즘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 게 네. 물론 서울에 가까워서긴 한데 기본적으로 땅이 좋아요. 보면은. 넓지고 평지고. 부천은 어때요?
어디 부천 땅 좋아요? 아, 그 넓은 의미의 부평입니다. 거기가 원래는 조선시대 때 부평도읍이었다가 아. 식민지 때는 부천군이었다가. 근데 부천은 소사라 그랬는데 소사.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중에 일부 지역이죠. 부천 넓은 부천 중에 일부가 소사입니다. 사실은 저기 영종도도 부천이었어요. 영종도? 예. 그 60년대 부천 군민의 노래를 보면 서해 여섯 섬은 우리의 기상 이렇게 나옵니다. 교과예요? 중학교 교과야? 네, 저기 이거 계양산과 이 서해 여섯 섬의 뭐 이런 아름다움 이런 게. 아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우리, 그게 우리 땅인 건 아니잖아요. 아니 60년대는 그 부천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천은 굉장히 좁았어요. 인천이 좁아요? 구인천만 인천이었고 나머지는 묶어서 부천군이라 불렀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송도니 청란이 다 인천이잖아요. 인천인데 그때는 부천. 거기가 부천이었어요. 부천 또는 김포였던 거죠. 동진 쪽으로. 그랬다가 좋은데다, 너. 네? 영진아. 그런 몰랐네요. 좋은데 집 있구만. 네, 저 부천에 빌라 하나 있어요. 아, 부천 좋습니다. 참고로 좋대. 아, 저 부천 좋고. 저 얼마 떨어졌어요? 거주하실 생각 있으세요? 부천에. 어, 예, 부천은. 두 분 끝 방송 끝나고 나가서 얘기 좀 하세요. 어릴 때 살기도 했고. 빌라 좋은 빌라 있습니다. 직접 싸게 드릴게요. 제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부천 하면은 중동만 떠올리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가장 아끼는 지역은 역곡하고 서사 쪽. 그쪽은 좀 답 싸기 좋아. 재밌는 게 많아서. 역곡이에요, 저. 아, 그러시군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 종교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 저기 있어. 승리재단이라고 네. 그 천부교 전도관에서 갈라져 나온 파 하나가 역곡역 네. 남쪽에 있죠. 맞아요. 그 정도령이라 주장하시는 어떤 분이 네. 계시는. 아, 그거 무슨 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신앙촌이 네. 지난 7월까지 있다가 헐렸습니다. 아, 헐렸어요? 저 사람들 데리고 갔다가 황당해서. 어, 없어졌습니까? 예, 50년대 말에 반상회는 조금 있다가 나가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서울의 개념은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메트로폴리스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주목하는 게 천호동입니다. 천호동? 예, 서울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경성으로부터 네. 강남으로 가는 라인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한강대교, 한강철교, 영등포, 하나는 영등포고 하나는 광진교를 통해서 천호로 가는 겁니다. 광진교라는 다리가 진짜 예전에 만든 다리예요. 그렇죠. 네. 한강대교 만들고 남은 재료로 만들었다는 설도 있는. 그래서 다리가 좀 허술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하면 경성하면 전차만 떠올리시는데 네. 사실은 기동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동차는 뭐예요? 예, 경성궤도, 서울궤도, 기동차라 불리는 철도가 네. 예, 지금의 동대문부터 뚝섬 광진으로 갔었습니다. 거기까지 철로가 있었어요, 그럼? 예. 근데 이게 기동차. 서울 사람들이 사대문 밖에 있고 이 핵심 라인이 영등포 라인이다 보니까 이쪽이 네. 잊혀지는데 사실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서울 사대문 사람들이 유원지를 가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강대교 따라서 노들섬까지 한강 백사장에 가거나 아니면 그 기동차를 타고 뚝섬으로 가서 네. 뚝섬 유원지에서 놀거나. 아, 그래서 광나루 수영장 해수 뭐 저 강변에서 그렇죠, 노는 그렇죠. 그게 그래서 그 식민지 때부터 이미 만들어진 그 자리가 지금 동대문 관광 호텔이라고 동대문 동쪽 자리. 가보면 앞에 비석이 있습니다. 경성궤도 자리라고. 네, 네. 근데 지금도 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청계천 팔가쯤에서 마장을 지나서 네. 강남으로 가서 왕십리 거쳐서 성수를 지나서 뚝섬으로 가는 게 본선 라인. 그리고 예, 성수에서 올라가서 불타는 화양리를 지나서 어린이대공원에 있었던 골프장을 지나서 광진 가는 광인교까지 가는 게 이제 지선. 어린이대공원에 골프장 있었어요? 아유, 예, 예. 옛날에 아, 골프장이었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이대공원이 예, 그 자리 누구 예. 골프장이지. 그 식민지 때부터 골프장이었죠. 식민지 때 또? 그래서 식민지 때 골프도 쳤어요? 예, 조선, 아, 나 오늘 새로운 거 너무 많이 그 한다. 조선의 그 망한 이 왕직의 사람들이 네. 골프를 즐기셨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 뚝섬에도 골프장 있지 않았어요? 원래 뚝섬 경마장. 경마장인가? 예. 원래 신설동 경마장에 있다 옮겨갔죠. 아, 나는 어렸을 때 왜 네. 기억이 나냐면 내 위에 형이 두 분 계신데. 네. 쫙 방학 때인데 집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녁 때 어슴프레 할 때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볼 갖고 왔어. 그래서 보니까 뭐 공을 이렇게 싸들고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난 너랑 어렸을 때니까 얌채공이라고 해서 얌채공. 그게 골프 그때는 골프 그 껍데기를 벗기면은 얌채공처럼 이렇게 톡톡 튀기는 그런 아~ 그걸 아마 거기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고 가서 이렇게 아 로스트 볼 자 수거 해가지고 그 기억이 나. 근데 그때 내 기억에는 뚝섬이라 했는데 그게 아마 능동 그 어린이대공 아마 기동차 얼마 안 머니까 거기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동차 길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면 네. 이게 원래는 신설동이 분뇨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우산각 마을 그 공원 있고 무슨 풍물시장 열리고 하는. 네. 그랬다가 그게 골프장이 됐고 그 다음 비행장으로 바뀌면서 어디예요? 신설동 비행장이 됐어요. 신설동에 비행장이 있었어요? 예, 그 분뇨장이 있다가 골프장이 아니, 경마장이 됐다가
비행장이 되고 그래서 이게 되면서 경마장을 뺏기고 나니까 네. 옮겨간 게 뚝섬 경마장이에요. 신도시 경마장이 비행장 바뀌면서 있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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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과천으로 간 거고. 그래서 그냥 간 아.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 숲 뚝섬 서울 숲 가면은 마을 동상이 있는 게 그게 지금 40년대 50년대 얘기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게. 예. 그때 한 60, 70년 전 얘기네. 근데 이쪽이 완전히 잊혀져 버린 거예요. 지금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천호의 비극이 시작되는 천호의 비극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게 미군이 징발해 버렸어요. 이 기동차 라인을 중요한 군사적 지역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징발했다는 건 군용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기동차 라인을. 그 철도에 민간인 타지 마라. 예,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동차 사진은 그 돈 로스라고 GHQ, 예, 일본 점령군의 일원으로 일본에 와 있던 메가도의 헤드쿼터 그 소속돼 있던 일본 미국 병사가 한반도에 놀러 왔다가 찍은 사진이 거의 유일한 사진들이에요. 그 사람이 철도 매니아였던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수인선, 수려선이라고 어제도 답사하고 왔는데 수원 여주간을 있던 철도가 있었습니다. 수원 여주를 그 수인선은 아시죠? 수인선은 네, 네. 수인선이 인천. 왜 있냐면은 네. 여주의 쌀을 수원까지 날라오고 그 쌀을 다시 인천을 가져가기 위한 게 수인선이에요. 아. 그러니까 수려선이 먼저 있어야 돼요. 개념상 아, 여주 쌀이 좋지. 그러니까 이 라인이 V자를 그리면서 경기 남부를 감싸는 겁니다. 경남 철도 주식회사라고 경기 남부 철도 주식회사라는 민자였어요? 그 민자 사철이었습니다. 수려선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지금? 수인선은 한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만드는 중이죠. 수려선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70년대. 그러니까 철로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거죠? 근데 하지만 길은 남습니다. 그렇겠죠. 뜯어냈다는 예. 거죠. 기동차 라인도 뜯어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라인이 59년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고 네. 60년대 지도로 봐도 길은 뚜렷하게 있어서 지금도 아, 그때쯤 뜯어냈구나. 예. 나중에 혹시 여러분 청계팔가 남쪽에 마장동 부분 보시면은 네. 바둑판 라인 한가운데 사선이 두 줄 줄이 그어 있는 거예요. 마장동이 뭐예요? 고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소 가죽이나 뿔, 말굽 등을 가지고 성수로 가져가서 풀면 이게 갑바치게 되는 거야. 가구도 되고 만드는구나. 구속도 단추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가구로 만드니까. 그렇죠. 성수동 가면 그렇죠. 구두 재화 공장 많아요. 예, 그런 걸 추정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걸 타고 골프를 치러 가는 부자들이 있어서 그 증언이 기동차 안에 그 소가죽 똥파리와 그 골프 부자들이 뒤엉켜가지고 아주 장관이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재밌네. 야, 진짜 거의 구할은 우리 모르는 거네. 아니 예전에 그때는 골프 치러 갈 때도 그냥 네. 기동차 타고 갔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어느 날 봤는데 서민들은 열심히 아침부터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아침부터 골프 치고 있는가? 너무 열심히 친다. 골프 보고 싫다고 저 하늘 옮기라고.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자라나는 한국 어린이들에게 들었어 주라는. 그러면서 어린이 되고 그 골프장이 있는데.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었던 골프장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예전에 그 최준영 박사님을 처음 만난 날 그 느낌이 살짝 나네요. 거칠지 근데 최준영 박사처럼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정체된 느낌은 아니고 뭔가 더 얘기하고 싶어. 아 너무 재밌네요. 자 그래서 근데 저 천호동의 뭐 예. 그 비극이라는 게 뭐예요? 뭐예요? 그래서 원래 기동차는 예. 광진교를 지나서 천호로 들어가서 그래요. 경기 남부까지 가서 수려선과 연결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은 예, 계획이었습니다. 여주까지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은 천호는 지금 아마 제2의 강남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 지역은 그 저지대라서 맨날 물 넘치거든요. 저 어릴 때도 물 여러 번 넘쳤습니다. 반포 잠실 살았는데 세입자였습니다. 그쪽 설마 제가 네. 소유주로 아니고 네. 그래서 천호동 가보면은 네. 30년대 광진교가 노인 뒤부터 원래부터 번화한 곳이었는데 더 번화하게 됩니다. 천체 마을이 집이 떨어져서 천호잖아요.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 천호입니다. 천호. 아, 예. 천호. 예, 천호. 아. 천호동 가보면 지금 천호역에 있는 사거리가 있고 네. 옆에 보면 구사거리라고 있어요. 거기가 옛날 라인입니다. 동서울시장 있고 일 속칭 천호동 텍사스라 불리는 성범의 직결지가 있는 네. 곧 사라질 네. 아,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재개발했지. 그렇죠. 제가 와서 천호동 요즘 자주 가는 거는 그런 지역은 함부로 외부인들이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네. 옛날 도시 구조가 남아 있어서 지금
그 영업을 정지하고 철거하기 직전 단계가 답사하기 좋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천호동 텍사스 지역은 메인스트리트는 주민도 이용해요. 워낙에 큰 중요한 길이라서. 그래서 원래 섞여 있었습니다. 영등포 경방 옆에 성매매 직결제가 있는데 그 한쪽으로는 그 이용객들이 있고 한쪽으로는 경방 이용객이 뒤엉켜 있잖아요. 천호동 텍사스는 그 동네 들어가려면 안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메인스트리트. 중학교 때 시험 끝나면 거기 영화 보러 단체로 갔거든요. 그 제가 사는 풍납동에는 영화관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걸어서 천호동까지 가면 영화 많았죠. 동서울극장, 맞습니다. 문화극장 뭐 이런 데서 단체로 맞습니다. 뭐 영화 보러 갈 때 그 텍사스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쪽 영화관이 많았다는 증언은 들었는데 실제로 보신 분은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천호동이 훨씬 더 지금보다 두 번째 강남이 될 뻔했던 발전했을 터인데 네. 그게 기동차가 광진교를 넘어서 천호로 간다는 계획이 무산되고 기동차마저 미군에 징발되면서 그 면목 이쪽부터 쭉 이어지는 라인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60년대에 화신백화점을 만든 박흥식 사장이죠. 네네. 그 사람이 남서울 계획을 들고 오는데 그 남서울은 천호가 아니라 영등포와 천호 사이에 있는 지금의 강남 지역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를 강남으로 만든다라는 계획이 만들어지는. 네네. 근데 박흥식 회장이 그걸 한 거예요? 예. 근데 좀 무모한 걸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그 구사정부 초에 예, 초에.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 화신백화점 그 부정축제자로 해서 뭐 그렇죠. 뭐 그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구리에 남양주 구리에 원진래 의원도 그 사람 거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 박흥식 사장 계획대로 강남 개발했으면은 아마 난리가 났을 거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던진 거라서. 네. 그래서 일단 무산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지금 강남 개발인 거죠. 무산되고 무산됐습니다. 그거는 좀 너무 무모한 계획이었다고 해요. 네네네. 야, 너무 흥미로운 얘기가 또 몰랐던 얘기가 막 쏟아내시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 네. 쓰신 책이 바로 갈등 도시라고. 지금 책 전에 서울 선언이라는 책도 나왔었어요. 네. 네. 제 뒷표지에. 아직은 별 갈등 없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그 지금 갈등 나오기 한참 전에. 서울의 역사를 얘기부터 지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저 부천에 빌라 좀 잠깐 좀 팔고 올 테니까요. 우리 저 형님들하고 아, 아침에 온 전화가 그 전화구나. 네, 빌라 좀 잠깐 팔고 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럼 우리 저 형님들하고 잠깐 서울 얘기 잠깐만 좀 나누고 계십시오. 예, 예, 예. 그럼 저희가 2부에서 우리 교수님과 함께 서울의 역사 이야기 조금 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